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줍은 도디입니다. 오늘은 신라 면세점과 함께하는 영상입니다. 면세 하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구매한 것들은 신라 면세점에서 라라캐시나 이런 거 지원 없이 오늘은 제가 다 사비로 구매한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곧 여름휴가 많이들 떠나시잖아요. 또 한 번 알려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신규 가입 이벤트랑 기존 회원 이벤트. 신규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검색창에 수줍은 도디, 기존 회원 분이신 분들은 수줍은 도디2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꼭 적립금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벤트는 계속 지금 올해까지는 진행이 되는 이벤트니까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실 때 받아가셔서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름휴가 가실 때 신라 면세점 많이 많이 이용해주세요. 이번에 제가 조금 여러 종류, 크게 나누면 화장품류, 그리고 액세서리류, 그리고 요 LED 마스크 이렇게 샀는데, 우선 제가 쓰던 아이템 재구매한 것들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요 토니모리의 그린티, 뭐지? 토니모리의 더 촉촉 그린티 노워시 클렌징 워터. 촉촉 수분이라고 써있는데, 한 5통째? 쓰는가? 면세 갈 때마다 2통씩 쟁여가지고 2번씩 썼는데, 이번에 하나를 사왔거든요? 이거 진짜 완전 추천드리는 게 클렌징 워터인데 되게 촉촉하고 잘 지워져요. 그리고 이제 얘가 엄청 저렴하기도 하니까 면세서 사면 진짜 두 개 사도 되게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막 쓰기 좋고 뭐 엄청 자극적이라든지 그렇지 않고 이제 잘 깨끗하게 지워진다는 점? 얘는 워낙 또 유명한 아이템이라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쓴 이후로 아직 다른 클렌징 제품을 찾아보거나 알아보거나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만족스러워서. 두 번째로는 요 CMP 인비저블 필링 부스터. 촬영 시간을 잘못 맞추면 이렇게 비행기가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대에 걸리더라고요. 오늘도 걸렸네요. 이 CMP 인비저블 필링 부스터, 요거는 지금 2통째 제가 쓰고 있는 게 아마 이제 조금 남아가지고 미리 구매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필링 부스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필링, 각질 제거를 하는 건데, 여기에 써있는 이 사용법에는 적당량을 덜어서 얼굴에 골고루 펴바릅니다 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화장솜에다가 이걸 이렇게 한 세네 번 짜가지고 그걸로 이제 피부에 각질을 이렇게 제거한다는 느낌으로 문질러줘요. 그 뭐라 해야 돼? 필링 패드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게 너무 만족스럽거든요. 뭔가 이렇게 문지르면 자극적일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 거 전혀 없고, 뭐 저도 이제 민감성이어가지고 뭐 금방 빨개지고 트러블 나고 이러는데, 이거는 뭐 매일 사용해도 그렇게 트러블이 안 나고 진짜 이거를 사용하고 나면 피부가 매끈매끈해지는 게 바로 느껴져요. 그래서 다른 필링이나 각질 제거제는 조금 저한테 자극적이어서 자주 사용 못하는데 요거는 매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행가서도 얘를 진짜 잘 썼어요. 저는 솔직히 화이트헤드랑 이런 노란 피지가 이제 많이 보여요. 모공이 넓어서. 그러면은 이렇게 꼼꼼하게 보면서 이렇게 닦을 수 있으니까 정말 좋고, 그리고 그 화장솜이 누렇게 제 피지랑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화장솜에 묻혀서 이렇게 닦아주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원래 그렇게 쓰는 거 아니라고 알려주시는 분들도 몇 분 계셨는데 그냥 저만의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좋아요. 정말 빠르게 넘어가도 될 만큼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던, 얘는 아쿠아밤이에요. 저번에 또 모이스처밤 떨어져가지고 샀는데 이번에는 아쿠아밤을 하나 더 샀습니다. 진짜 촉촉하고 뭐 제 피부에 너무너무 잘 맞아가지고 다른 스킨케어를 사용하면서도 얘는 놓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늘 있어야 하는 제품?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언제 한번 면세하울에서 알려드린 건데 라네즈 립 슬리핑 마스크 벨인데요. 이게 정말 작고 귀여워요. 이렇게 생긴 립밤이에요. 립 슬리핑 마스크라고 립밤가처럼 바를 수 있는 건데, 이미 쓰고 있는 것도 아직 많이 남았는데 어디에나 제 옆에 바로 손 닿을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나를 더 샀어요. 그리고 이번에 빌리프 이거 샀는데, 빌리프 스트레스 슈터 시카밤 크림. 이거 새로 나와가지고 여러 유튜버님들도 많이 쓰시고 하는 거 보고 되게 사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시카밤 이런 시카 크림을
비자 시카반 바를 때 정말 너무 좋았었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하나 사야겠다 생각을 하던 중에 빌리프에서도 새 제품이 나왔다고 들어가지고 구매를 한 거거든요. 사고 나서 아직 막 트러블이 막 엄청 일어난 적이 없어가지고 아직은 그 진가를 경험을 못했지만 잘 써보려고요. 이제 시카밤 크림이라고 해서 여러분도 우리 트러블 나거나 그런 거에 좀 진정도 시켜주고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여행 기간 동안 제가 피부가 정말 좋았어요. 그게 이 LED 마스크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정말 하루하루 맨날 각질 제거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 요거를 발라서 그런지 아니면 세 개가 이제 콜라보를 이루어가지고 그랬는지 피부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다 지금 너무 만족스러워요. 시카밤 크림은 비자 시카밤을 이길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제가 더 써보고 후기를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아 그리고 얘도 재구매한 아이템이구나. 이거는 이름을 까먹고 그리고 요거 레디힐 티트리 안티더스트 커잉 마스크팩인데요. 10개짜리를 2팩 샀어요. 레디힐 티트리를 많이 썼는데 사려고 했는데 없고 얘만 있더라고요. 그거 이제 품절돼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샀다가 써보고 너무 좋아서 이것만 2팩을 사왔어요. 우선 얘는 이제 티트리도 있으니까 원래 기존의 레디힐 티트리가 가진 그런 기능성도 포함하면서 이제 안티더스트라고 해가지고 미세먼지 흡착 차단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미세먼지로 피부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한 번씩 써보시면 좋지 않을까?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 마스크팩 가장 많이 잘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색조를 블러셔 두 개랑 섀도우 팔레트 하나를 샀는데 3C 멀티 아이 컬러 팔레트라는 건데요. 오버테이크라는 색상이에요. 요거는 제가 이제 뷰티 유튜버는 그렇게 많이 즐겨보는 편은 아닌데 몇몇 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쓰시는 거예요. 이 오버테이크를. 크기가 참 좋았어요. 화장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좀 무난하게 많이 쓸 수 있는 색깔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색깔 위주로 거의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색상 이런 펄 들어가 있는 오렌지빛 진짜 좋아하고 이런 펄 들어간 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원래 평소에 이용하던 이런 뭐 베이스 색깔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서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나서 여행지에서 계속 쓰고 나서 너무 만족스러워서 지금은 데일리로 쓰고 있어요. 오늘 한 것도 보이시나요? 오늘 한 것도 요거들도 한 3개 정도 섞어가지고 한 건데 진짜 너무 손이 잘 가는 팔레트여가지고 추천드립니다. 가격대도 괜찮고 제품 자체도 좋아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딕션에서 블러셔를 두 개 샀는데요. 이 아랫게 007번, 위에게 009번이에요. 색깔이 확 다르죠? 지금 바르고 있는 건 이 007번이거든요. 007번인데 이렇게 좀 핑크, 누드톤의 핑크색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리고 얘는 조금 더 진하게 올라오는데 두 개 다 진짜 잘 산 것 같아요. 두 개 다 마음에 들고 제가 좋아하는 색상이어가지고 이번에 이것도 샀어요. 피카소인데 108번 브러쉬인데 이제 블러셔 브러쉬예요. 제가 블러셔 브러쉬 있는 게 오래되기도 하고 바꿔야 돼가지고 이번에 이거 사면서 같이 샀거든요. 근데 이 사이즈가 너무 이렇게 볼에 블러셔를 얹기 너무 좋아가지고 워낙 유명해서 믿고 샀고 이거는 이제 봐봐요 여러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쓰면 너무 사이즈가 딱이에요. 그리고 이제 볼에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게 너무 사용하기 쉽더라고요. 제가 제 팔목에 이렇게 발색을 해볼게요. 좀 진하게 해야 블러셔는 보이니까. 립을 또 하나 샀어요. 요거는 웨이크메이크의 로즈건 제로 미니의 풋 유어 로즈업이라는 11번 색상인데 제가 평소에 많이 바르는 색상이어가지고 이제 잘 바르고 있고 이런 색상입니다.
로즈빛이 이렇게 감도는 색상이고 웨이크메이크 립스틱은 제가 쓸 때마다 느끼는 게 립스틱인데 되게 촉촉해서 막 트거나 이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립스틱을 제가 자주 쓰지는 않아요. 거의 좀 틴트나 이런 촉촉한 류를 많이 쓰는데 립스틱으로 쓴다고 하면은 저는 진짜 웨이크메이크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사실 사이즈를 모르고 샀는데 이렇게 찍어내요. 손가락만 해요. 손가락만.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면 립스틱 하나 사서 다 크게 다 못 쓰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또 여러 개도 쓰고 이러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찍어내요. 정말 금방 다 써버릴 것 같은. 근데 이제 또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이제 파우치에 쏙 들어가고 어디에나 뭐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쏙 들어가는 사이즈니까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요거 샀는데 클리오의 샤프 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라는 거고 브라운 색상으로 샀어요. 더샘의 초슬림 아이라이너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 좀 새로운 거 한번 사보자 하고 샀는데 뭐 사실 비슷해요. 제가 쓰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고 얘는 좀 더 뭔가 가늘게 그려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제가 쓰던 건 좀 더 부드러워서 되게 잘 으깨지고 뭐 힘주면 가끔 부러지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얘가 좀 더 단단하고 그리기 쉬운 것 같기는 해요. 한번 두 개 다 써보고 지금 생각이 드는 건 좀 비슷하다? 비슷하다 그래서 뭐 가격대에 메리트가 있는 제품을 사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근데 우선 더 써보고 나중에 결정하려고 합니다. 요 반지는 이제 판도라의 그 탄생석 반지라고 하죠. 이번에 몇 달 전에 탄생석 반지가 디자인이 아예 바뀌었더라고요.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구 탄생석 반지랑 이렇게 비교해보자면 아예 디자인이 확 달라진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우선 구 디자인을 많이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신상생석이 나온 걸 알았는데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안 샀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구매를 했는데 나름 예뻐요. 심플함이 있어요. 근데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드는데 구탄생석이 훨씬 예쁜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진짜 예쁘긴 예뻐요. 솔직히 뭐 판도라는 거부할 수 없는 아니 바뀌어도 뭐 진짜 이쁘죠. 이쁘긴 이쁜데 그리고 산 게 이제 이 반지인데요. 이 반지는 사실 피추예요. 처음에 받고는 진짜 예쁘다 친구랑 엄청 감탄하면서 막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이즈 구해받지 않으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이 끼고 벌어졌다 뭐 이렇게 했다가 좀 뭐랄까 저렴한 액세서리 집 가면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 같아요. 사실 비추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해수엘이라는 브랜드에서 목걸이를 한번 사봤는데 요런 요런 여기 머리에 보여드릴게요. 요런 디자인이에요. 되게 고급진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데일리로 막 매일 끼기는 어려울 것 같은 결혼식 가거나 어디 중요한 자리에 있을 때 한 번씩 낄 만한 그런 디자인이에요. 근데 목걸이 자체는 되게 고급스럽고 예뻐요. 그리고 이것만 궁금해서 막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LG 프라엘 마스크입니다. 40만원에 샀어요. 40만원. 신라면 세점에서 그 핫세일 할 때 노렸고요. 아니 나도 사고 싶지만 뭐 세일해도 비싸다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면세에서 세일할 때 적립금 쿠폰 먹여가지고 사는 거랑 가격 차이가 진짜 좀 크거든요. 본체 충전을 할 수 있는 이런 본체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마스크 프라엘 마스크와 이거는 이제 리모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주 동안 딱 하루 귀찮아가지고 하루 딱 안 쓰고 매일 썼는데 우선 중요한 건 좋냐 안 좋냐잖아요. 좋아요. 여행 갔을 때는 특히나 나트랑 갔는데 석회수여가지고 물이 좀 안 맞아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트러블 하나 안 났어요. 제가 이제 나트랑 영상을 올리면은 제가 프라이를 막 실시간으로 쓰고 후기를 말하는 장면도 있어요. 피부 결 자체가 좋아지고 피부결이 우선은 개선이 되는 건 확실해요. 피부결은 진짜 좋아져요. 뭔가 스킨케어를 하다 보면은 우리는 항상 만지니까 알 수 있잖아요. 뭐 나머지의 부가적인 뭐 효과들은 제가 아직은 모르겠어요.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트러블이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믿고 잘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막 한 번에 막 눈에 띄는 효과를 바라지는 않았으니까 좀 오랫동안 써볼 예정이고, 근데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이제 여름 되면은 제가 이제 피부가 되게 잘 타요. 그러면서 손상이 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피부과 안 다니고 그 돈으로 관리를 하는 거라 생각을 하자 해서 이거를 산 건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우선은 제가 또 꾸준히 써보고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번 면세하루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면세를 또 언제 이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신라 면세점과 함께하는 재밌는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